지난 11일은 인구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는데요. 인구 100만을 꿈꾸고 있는 천안시도 기념 행사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자 다짐했는데요. 인구의 날 관련 소식 조인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지난 11일 12번째를 맞이하는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구에 인구를 더하다 100만 도시 준비된 희망 도시 천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MZ세대의 인구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포스터와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과 경제학 교수 겸 연구자인 박정호 교수의 인구 공감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크로스오버 중창단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라프엠의 축하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2회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천안시는 시민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정해진 미래가 아닌 준비된 100만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더 고민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100만을 꿈꾸고 있는 천안시가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더욱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